기생충 오징어 게임스 환상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은 천재 뮤지션이자 월드 클래스 음악 감독 정재일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음악 만드는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아, 1999년 17살 나이에 음악 천재 소년으로 주목받으면서 그룹 긱스. 윤상, 김동률, 이적, 박효신, 아이유 등 유명 가수분들과의 음악 작업을 통해서 이름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옥자,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15편의 작품의 OST를 제작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음악 감독님입니다. 예.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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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요거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그 진짜 말 그대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음악의 아버지. 본 감독님한테 제의가 오면은 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됩니까? 보통 모든 작품이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스크립트를 받고, 네. 스크립트를 보고 제 생각을 하고 감독님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 촬영장도 가보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편집본이 나오면 이제 화면에 딱 걸맞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계속 이제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허밍으로요? 보통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즉흥 연주를 합니다. 아, 그걸 보고? 네. 이게 이제 본 감독님이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요구도 많이 좀 하셨다고 그래요. 옥자를 만들 때 인상 깊었던 말씀은 우리 음악은 걸어가다 깡통이 발에 차이는 느낌이어야 한다. 아, 걸어가다가 깡통이 발에 차이는 느낌. 그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걸어가다가 발에 깡통이 차이는 거는 우아한 척 걸음을 걷다가도 갑자기 깡통이 발에 치여서 넘어졌다. 네네. 우리 음악 그렇게 이상해야 된다. 발칸반도 집시 음악이 어울리지 않을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한 음악. 어떤 지금 이런 분위기, 우리 지금 촬영장에 이런 묘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기대감 내지는 약간의 뭐 이런 또 이런 느낌을 예를 들어 음악으로 조금 표현해 달라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감독님이 의뢰를 받으면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 합니다. 예. 오, 아, 그렇지. 이런 거예요. 야. 그냥 하는 겁니다. 말씀만 그냥, 듣고. 그러니까. 풀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렇게 좀 약간 이랬다가 좀 분위기가 좀 풀려야죠.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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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무르익어 주세요. 치달았다가 이제 헤어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쉬워. 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이야! 와, 아니 이거. 이야, 이거 그냥 즉흥으로 만드신 거죠 지금? 그렇긴 하죠. 이야, 야, 이 이래서 봉준호 감독님하고 이렇게 막 예? 이야,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만나보시겠어요? I'm deadly serious.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기택, 그러니까 송강호 그 씨의 가족분들이 이제 이정은 씨를 집안에서 몰아낼 때 그 쓰였던 음악이 바로 그 음악이라면서요. 이건 좀 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느낌을 좀 담으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디렉션은 이 영화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네, 바뀌니까 이제 그렇죠? 다 침투를 완료가 됐다. 네. 네. 굉장히 우아한 바로크 스타일의 형식을 취하되 뭔가 어딘가 어설프고 가짜 같고 그리고 뭔가 불안함이 좀 깔려 있어요. 네, 불안함. 예, 네, 네, 네. 네, 그죠, 그죠. 사기꾼들이니까 그런 뭐 복잡 미묘한 감독님 영화에는 항상 모든 씬마다 그렇게 모든 감정들이 레이어링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게 7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퇴짜는 받거든요. 아, 보통? 네, 뭐 여섯, 일곱 번은 괜찮은데 그게 8분짜리 곡이어서 와,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딱 나왔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막 좋아하셨던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뭐, 이거다 뭐 이런 거 없을까? 아 그거보다도 그냥 뭐 알았다 뭐 이걸로 하자 뭐 이런 느낌. 아니 그 저 봉준호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제 정재일 감독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한 사람이다. 정재일은 음악 감독으로서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예?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재가 인정한 천재 아닙니까? 천재라기보다 그 말씀에는 근면하다 그런 뜻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섬세하면은 문 감독님이 저보다 한 1000배는 섬세하시기 때문에 뭐 얼마나 섬세한 저희가 보기에도 저 감독님 오늘 처음 뵀지만 되게 섬세한 느낌이 좀 예? 세세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보는 본 감독님은 그보다 1000배 섬세하다. 그죠.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백 명이 노력을 너무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맞아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 감독님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그 일곱 번을 저도 했지만 감독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저럴 거면 화를 내주지 저럴 거면 화를 내지 어? 저렇게? 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놓고 예? 실존하는 클래식 곡인 줄 알았는데 정재일 창작곡에서 놀랐다. 이 바흐가 환생한 거 아니냐. 이 곡 듣고 있으면 집 앞 마트도 샤넬 매장으로 바뀌는 기분이야. 예. 원래 클래식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전공은 못했고요. 예. 봉 감독님께서 스크립트를 쓰실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바로크 스타일의 음악을 좀 공부하려고 좀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습니다. 지휘도 이게 저 유튜브를 보고 배우셨다고?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지휘가 필요하니까요. 아 그럼 직접 이걸 지휘를 해서 녹음을 하셨어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벨트는 직접 했습니다. 아니 그 저 두 분이 또 영화 작업을 이번에 하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영화 제목이 미키 17? 네, 세븐틴. 세븐틴. 아, 글로벌이니까. 아니 뭐. 아, 죄송합니다. 세븐틴이 17 아니에요? 네, 미키. 미키까지는 영어로 잘 읽으셨는데. 아니, 근데, 마지막은 아니, 좀. 보통 미키 17일 미키 17로 돼 있는데.